안녕하세요. 네, 오른쪽 두뇌로 그림 그리기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놓고 그리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물 사진인데, 바로 놓지 않고 거꾸로 놓고 그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놓고 그리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오른쪽 두뇌와 왼쪽 두뇌의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왼쪽 두뇌는 제가 누차 어떤 선입관을 가지게 되고 그 선입관에 의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를 자주 감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물을 생각할 때이 인물이 닮아야 된다. 이 인물이 누군지 신경을 쓰게 되죠. 그리고 눈, 코, 입 그러면 당연히 눈은 위에 있어야 되고 뭐 입은 밑에 있어야 되고 바로 이렇게 놓고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왼쪽 눈에는 그릴 때 많은 불편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놓고 자꾸 보려고 하는데 이 거꾸로 놓고 그리기를 자주 하게 되면 왼쪽 눈의 선입관을 좀 억제를 하고 오른쪽 눈에 자연스럽게 보는 역할을 좀더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됩니다. 뭐 인물 그리기를 뿐만 아니라 다른 뭐 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진을 바로 된 사진을 거꾸로 놓고 그리기를 하게 되면 사물이 가진 또는 인물의 특성이나 인물의 선지식 이런 것들을 억제를 하고 바로 놓고 그릴 때보다가 형태에 좀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에 대해서도 좀더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거꾸로 놓고 그리기 실습을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쭉 올려드린 오른쪽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훈련들은 우리가 그림 초보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라고 물을 때, 뭐 열심히 그려라, 많이 그리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답을 하게 되는데 그림도 다른 공부처럼 학습법을 찾게 되죠. 제가 올린 영상들은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했던 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팁들을 이용해서 그림 실력이 빨리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 올린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져 기능을 하는데 왼쪽 두뇌인 이 L모드와 R모드로 이렇게 오른쪽 두뇌 R모드의 기능을 나눠서 역할을 합니다. 왼쪽 두뇌는 읽기, 계산하기, 말하기 등 이렇게 논리적 사고를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두뇌는 우리가 이렇게 시각과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이라든지 창의력, 그다음에 직관적인 능력, 예술적 능력 등의 비언어적인 능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뇌는 이 오른쪽 두뇌가 주로 되겠죠. 제가 미술 전공이 아닌 일반 중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보면 그림에 대해서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나 소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기를 이렇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많이 이제 보아왔는데, 그런 학생들은 이 원을 하나를 그리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원이 있으면, 원이 완전히 둥그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려 들어가다가, 선입관에 의해서 그런지, 이렇게 왼쪽 두뇌의 기능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 두뇌의 역할 때문에 이게 원을 제대로 못 그리게 되고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두뇌로 이렇게 활성화된 친구들은 원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인 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에 그리지 않고 이렇게 쭉 다듬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원을 제대로 못 그린 친구들은 동전을 놓고 뭐 그리거나 유리컵을 놓고 이렇게 따라서 그리고 맙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 책입니다. 베티 에드워드 선생님의 오른쪽 두뇌로 그림 그리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실습을 시키곤 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재밌어하고 그림 그리기에 흥미를 이렇게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시각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성장을 하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사과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사과 하나와 사과 하나를 더했을 때 사과가 두 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렸을 때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각적인 게 맞죠.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1과 1이 더해서 2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내용은 사라지게 되고 숫자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서 이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는 왼쪽 두뇌에는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쓰겠지만 오른쪽 두뇌는 이렇게 많이 비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 시간에 사과를 그리라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어렸을 때 배웠던 2단계의 사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둥글게 그리고 그냥 꼭지만 그립니다. 꼭지만 이렇게. 이 사과라고 다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미술 시간에 그리는 사과는 꼭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죠. 어떤 사과는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울퉁불퉁 생기기도 하고 꼭지가 뭐 꼭 이렇게 되지만 꼭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명암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과는 뭐 벌레 먹은 사과도 있겠죠. 벌레. 그리고 뭐 어떤 사과는 색깔이 꼭 빨간색이 아니고 이렇게 파란색 사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미술 시간에 생각해야 되는 사과는 이런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그 이상의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오른쪽 두뇌를 활성화시켜야만 되는 그런데 학생들은 왼쪽 두뇌가 계속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왼쪽 두뇌가 조금씩 쉬어야 되는데 왼쪽 두뇌를 쉬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를 보지 않고 대상만 보고 그린다든지 거꾸로 놓고 그린다든지 동작 그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왼쪽 두뇌가 좀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실습 내용을 따라 하시게 되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멋진 그림들 많이 그리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